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버튼, 그 다음에 구독하기 버튼을 꼭 좀 눌러주시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 여러분들께서 강의 보시기 전에 꼭 좀 이 구독하기 버튼 꼭 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색소폰 입술 모양 만들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사실은 이 주제는요, 이게 정답이다, 뭐, 이러한 말씀을 드리기 굉장히 곤란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주제를 가지고 왔느냐면, 어떠한 주법이든지 간에, 굉장히 내가 편하고 자연스럽고 쉬운 그러한 주법, 그러한 입술 모양이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인위적으로 어떤 입모양을 만들어서, 그리고 어떠한 주법을 일부러 막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내가 이 편안한 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색소폰 레슨을 많이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제 수업을 받으러 오시죠. 오셨을 때 제일 제가 제일 먼저 그분들을 이제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바로 이 주법, 입술 모양인데요. 이분이 어떻게 소리를 내는가, 어떠한 방법으로 소리를 내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이렇게 보죠. 봤을 때 대다수의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독학을 한다, 아니면 뭐 내가 스스로 했다, 뭐 몇 년을 했다,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편안하게 음악을 했고 얼마만큼 편안하게 소리를 낼 줄 아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에 따른 내가 편안한 입술 모양이 형성되어 있는가, 이것들에 대한 질문을 나에게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데 어떠한 주법이 맞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 막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뭐냐면, 입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굳어져 있는 학생들을 고치기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본인은 그렇게 소리를 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어떠한 고집도 있고요. 어떤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치려면 굉장히 많이 내려놔야 돼요. 굉장히 많이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주법이 한번 형성이 되면 고치기 굉장히 힘든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주법이라는 어떤 소리 내는 거나 이런 것들이 나의 실력과 나의 어떠한 연주 기량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색소폰 편안한 입술, 편안한 주법, 이것들은 누가 가져다 주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 저는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호흡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손 이렇게 갖다 대고 하는 이 바람을 호흡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호흡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호흡이라는 것이 굉장히 나의 주법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습니다. 막 내가 입에 입모양을 막 이렇게 잡아가지고 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모양이니까 그냥 물어서 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차라리 입술에 힘을 이빨에 주고 이렇게 소리를 내시는 분들보다는 그냥 물고 부시는 분들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물고 부시는 분들이 뭐 좀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왜 호흡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주법은 그냥 아랫입술을 말아요. 아랫입술을 말고, 그 아랫입술 말고 위치아를 마우스피스의 위에 있는 패치에 딱 고정을 시키고, 아랫입술 살짝 말고서 이렇게 물어줍니다. 그쵸? 물어주고서 소리를
빵 하고 냈을 때그 호흡으로 소리를 후 하고 소리를 내면 소리가 크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고 막 하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 어느 정도 소리가 났을 때 그걸 통해서 롱톤을 연습을 합니다. 롱톤이라는 것은 내가 호흡을 길게 말 그대로 롱톤이에요. 그러니까 길게 소리를 내는 것. 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롱톤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계속 롱톤 연습을 하다 보면, 그 호흡이, 우리가 계속 호흡을 쓰다 보면, 호흡이 입에는 편안하게, 그냥 아리를 살짝 말아주고 위치가 고정하고 그냥, 저는 울고, 그냥, 하고, 소리를 후 내라고 합니다. 그럼 소리가 그냥 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소리를 빵 내가지고 만들어진 형성된 주법은 굉장히 좋습니다. 편안하고요. 하지만 내가 그것들을 내가 처음에 소리를 빵 내다 보면 처음에는 막 소리가 막 떨리고 막 소리가 좀 음정이 불안정한 것 같고 너무 퍼지고 해서 내가 내 귀가 듣기가 싫은데 좀 불안한데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인위적으로 내가 입에 힘을 줘서 그런 소리를 없애려고 이 뇌가 나를 지시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막 힘을 주기 시작을 하면서 내가 인위적인 주법들이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믿고서 가야 될 것은 바로 호흡이에요. 내가 입을 편안하게 한 상태에서 강하게 호흡을 밀어주고 그걸 통해서 롱톤을 하면서 입에 힘 빼고서 큰 소리로 연습을 하다 보면요. 그 호흡, 강한 호흡을 막 이렇게 나가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버틸려는 주법이 형성이 돼요. 주법이 형성이 돼. 그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데 그 모양은 저 전광우가 갖고 있는 주법과 저기 아무개가 갖고 있는 주법의 모양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고자 하는 소리나 어떤 내고자 하는 자연스러움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게, 색소폰의 입술을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뭐, 어떤 것들, 어떻게 내가 뭘 한다? 저는 차라리 그런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실 그런 어떤 에너지를, 늘 저는 롱톤에 투자를 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럼 다 아는 얘기예요. 롱톤이라는 연습을 열심히 하면 실력이 늘수 있다. 라는 걸 아는데 연습을 안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롱톤이라는 연습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롱톤이라는 거는 그냥 시빰 하고 그냥 소리를 내는 게 롱톤이 아니고요. 롱톤이라는 거를 쫙 하면서 내 입의 아랫입술에는 힘을 줬나? 위치하는 정확하게 고정을 줬고, 내가 입에는 힘을 주지 않았나? 내가 호흡을 세게 주고 있나? 몸에는 힘을 뺐나? 호흡은 내가 이렇게 떠 있지 않고 다운돼서 소리를 편안하게 내고 있나? 내가 100% 소리를 쏟고 있나? 이런 것들을 막 복수적으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 연습이 롱톤 연습인데, 보통은 그냥 8박자 메트로놈 틀어놓고서 8박자만 채우는 연습만 하려고 하니까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이 롱톤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에 중요하냐? 나만의 아름다운 주법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연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색소폰 입술 모양 만들고 싶다면, 좋은 연습, 좋은 편안한 주법을 만들고 싶다면, 그냥 아랫입술 살짝만 말고, 오한 상태에서 오 후에요. 오 후 하면 소리 그냥 빵 나거든요. 나는 상태에서 계속 세게만 부르세요. 얼만큼? 내가 될수 있는 만큼 많이. 그것만 연습하세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처음 시작하지 않고 내가 기존에 해왔던 분들은 소리 편안해지고 싶다 그러면 다 내려놓고 입에 힘 빼고 빵 하고 소리 내면요. 굉장히 퍼지고 막 울림 있는 소리가 나는데 점점 소리가 모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색소폰 입술 모양 만들 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웃겨요, 너무. 예. 막, 이렇게 막 하지 마시고, 내가 호흡에 내 주법을 맡겨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편안한 주법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또 다음 강의
때 또 뵀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